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뮤지컬과 전임 교사이자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조헌정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신입생 모집 관련해서 뮤지컬과에 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 뮤지컬과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. 네, 뮤지컬과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노래, 춤, 연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잘해야지만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저희 뮤지컬과에서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가능성과 열정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들은 싹 날려버리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뮤지컬과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그 두 번째. 네, 뮤지컬과 실기고사를 보실 때는요, 자유곡 한 곡과 그리고 특기 한 가지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자유곡을 준비를 하실 때 꼭 뮤지컬 넘버로만 준비를 해야 되나요?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. 꼭 그렇지 않습니다. 뮤지컬 곡 넘버 외에도 장르에 상관없이 가요나 팝 등 여러분들이 가장 평소에 자신 있어 하는 곡을 준비를 해오시면 됩니다. 특히 역시 다양한 매체의 연기, 남 무용, K-POP 댄스, 그 다음 악기 연주 등 자유롭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뮤지컬과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그 세 번째는요. 네, 그렇다면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뮤지컬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뮤지컬만 배우게 되나요? 뮤지컬 현장으로의 진출만 가능한가요?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. 꼭 그렇지 않습니다. 요즘 뮤지컬 배우 출신 배우들께서 영화나 드라마 현장에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활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저희 뮤지컬과 역시나 뮤지컬 외에도 방송이나 드라마 등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장르를 배울 수 있게 되고요. 그쪽으로의 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뮤지컬과에 관련된 궁금증들 몇 가지 풀리셨나요?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생각에 많이 떨리는데요. 2015학년도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뮤지컬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? 노래, 춤, 연기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은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. 그럼 우리 곧 만나요. 감사합니다.